안녕하세요.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입니다. 골팝TV 3월 셋째 주 골프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곳 골프장에서 처음으로 터반을 두른 인도계 골퍼들이 라운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으로 치중됐던 세계 골프투어는 사우디의 거대 자본이 투입된 리브 골프의 시작으로 전 세계 투어가 아시아 골프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미국의 경우 코로나 이후 일반 골프장의 출입도 유색인종과 여성의 골프 참여율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중산층의 증가와 새로운 골퍼 유입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아시아 골프시장은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US 아마 챔피언 최연소 우승자였던 뉴질랜드 동포 데니리 선수가 미국 애리조나 더 갤러리 골프클럽에서 열린 리브 골프 2차전 투손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데니리는 최동일 공동 선두 4명과 연장전에 돌입했고 3차 연장전에서 짜릿한 7.5m 버디를 성공시키면서 2015년 PGA투어 우승 이후 7년 8개월 만에 감격의 우승을 안았습니다. 올 시즌 리브골프로 이적한 데니리는 두 번째 대회 만에 52억의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의 스코티 셰플러가 제5회 메이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남자 골프 랭킹 1위에 복귀했습니다. 셰플러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끝난 PGA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했습니다. 그는 이번 우승으로 PGA투어 개인통산 6승째를 달성했고 우승상금으로 45만 달러 하나로 약 59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프로 골프대회에서 350야드 이상 날아가는 장타를 때리는 선수들은 보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RNA와 미국 골프협회가 골프볼을 시속 127마일 스윙 스피드로 때렸을 때 비거리가 317야드 이상 날아가지 않도록 3년 안에 규정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골프공 성능을 제한하고 비거리를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PGA 등 많은 선수들이 이 규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전인지 선수가 LPGA 벨로시티 글로벌 임팩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LPGA 투어와 벨로시티 글로벌 임팩트 어워드 위원회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전인지 선수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차세대 선수들에게 골프를 성장시키는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공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상으로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오는 5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국가 골프 대항전 인터내셔널 크라운의 한국 대표 톱3 외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미 세계 랭킹 상위권의 고진영, 전인지, 김효준은 정해졌고 20위권에 있는 최외진과 박민지가 그리고 29위에 있는 김세영 선수도 남은 경기에 따라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스웨덴, 태국, 잉글랜드, 호주, 중국 등 8개국이 결정됐고 한국 대표팀에 배당된 선수 출전권은 4명입니다. 지난주까지 남자 세계 랭킹은 미국의 스코티 셰플러가 다시 1위로 올라왔고 스페인의 존남이 2위, 3위 맥귤로이 순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 중에는 임성재가 18위를 유지했고 김주영이 19위로 내려왔습니다. 여자 세계 랭킹은 리디아고가 1위를 유지하면서 넬리 코다가 2위, 3위엔 고준영이 올라왔고 티티그룹은 4위로 내려왔습니다. 또한 전인지, 김효주가 랭킹 8, 9위로 톱10을 유지했습니다. 요즘 파크 골프의 인기가 갑작스럽게 높아지면서 전국에 골프장 신설붐이 생기고 일부 시설에는 부킹 대란이 목격될 정도라고 합니다. 파크 골프는 게이트볼처럼 노년층이 즐기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장년층과 가족 단위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파크골프장 이용료가 무료이거나 저렴하다는 점과 골프채 하나면 별다른 추가 금액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싼 골프장의 대안으로 사랑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PGA 투어는 3월 23일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델 테크놀로지
매치플레이가 그리고 도미니카에서 푼타카나 챔피언십이 동시에 개최됩니다. 30일부터는 샌 안토니오에서 발레로 텍사스 오픈이 열리게 됩니다. LPGA 투어는 23일부터 미국 애리조나에서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이 개최되고 30일부터는 캘리포니아로 이동해서 디어 임플란트 LA 오픈이 열리게 됩니다. 골프팝TV는 매주 새로운 뉴스와 골프 정보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입니다. 매일매일 멋진 골프 사장들 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이었습니다.